ABC 게임의 기본 활용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ABC 게임 같은 경우에는 게임의 교구의 구성이 이와 같이 한쪽은 그림, 한쪽은 스펠링, 그 그림에 맞는 스펠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앞쪽은 대문자이고요. 뒤집어 보시면 뒤쪽은 한쪽은 대문자, 한쪽은 소문자. 이렇게 해서 알파벳 대소문자를 익히는데 도움이 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각각 그림을 먼저 이와 같이 펼쳐놓고요. 아이들에게 맞는 스펠링 카드를 이와 같이 인원에 맞추어서 나누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 카드는 A부터 Z까지 있는데요. 중간에 적당히 조절하셔서 카드의 수를 조절하시면 난이도가 조절이 되거든요. 한꺼번에 A부터 Z까지를 모두 펼쳐놓고 해도 되고, 이와 같이 좀 나누어서 카드를 펼쳐놓고 찾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각자 가진 영어 단어 대문자를 가지고요. 자신이 들고 있는 그림과 같은, 그러니까 글자와 같은 그림을 찾아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B로 시작하는 단어를 찾아보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찾아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B니까 바이세크 해가지고 와서 맞았으면 그림이 이와 같이 퍼즐 조각이 꼭 맞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다른 조각일 경우에는 맞지 않은, 비슷한 모양이긴 하지만 다른 조각일 경우에 이같이 퍼즐이 맞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내려놓고 이제 다음 사람이 차례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 사람이 역시 자신이 가진 이 알파벳 단어를 보고요. 맞을 것 같은 그림 조각을 가져와서 이와 같이 끼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조각을 먼저 다 채운 사람, 먼저 완성한 사람이 이기는데요.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미리 단어를 익혀줄 필요도 있고요. 그렇게 어렵다면 글자와 상관없이 처음에 이렇게 퍼즐을 먼저 맞추는 놀이부터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글자가 다르면 맞는 글자가 아니면 퍼즐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먼저 퍼즐 맞추는 놀이를 하고, 그 다음번에 이제 각각의 단어를 익힌 뒤에 맞는 보기와 같이 단어를 찾아서 끼우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 경우에는 글자만 가지고 N, 이와 같이 대문자 N, 그리고 소문자 N을 찾아서 끼우는 단계까지 게임을 응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 게임은 먼저 자신의 그림 카드를 먼저 다 채우는 사람이 이기는데요. 빨리 또 많이, 한꺼번에 가지고 갈 때는 많이 가져온 사람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